2022 온라인 실버 여름 캠프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벽 보금반과 오전 모임, 오후 아카데미는 온라인으로, 저녁 모임은 서울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진행되는 캠프 행사를 각 지역 교회에서 모여 시청했습니다. 저녁 행사는 각 교회 실버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들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고, 이번 실버 캠프의 주강사인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열왕기하 5장과 요한복음 8장 말씀과 함께 실버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캠프 마지막 날인 19일 금요일에는 실버 캠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자랑이 열려 27개 팀이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이번 실버 캠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2022 온라인 실버 여름 캠프 기간 동안 각 교회에서는 실버 캠프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기쁜 소식 진주교회와 동부산교회, 부천교회는 온라인 실버 캠프와 함께 대면 실버 캠프를 병행했고,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오후 시간 실버 여름 한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아카데미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는 찾아가는 실버 캠프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5개 조로 나뉘어 인근 경로당과 노인정을 방문해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과 실버 캠프에 함께했습니다. 또한 18일 오후에는 8월 한 달여간 찾아가는 실버 대학으로 만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대구교회 2층에서 실버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각 지역 실버 대학은 초청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실버들이 최대한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각 교회 주일 학교에서는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양주 딱따구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인성 예절 캠프를 진행했고,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15일 2022 여름 리더십 인성 캠프를 열어 어린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쁜 소식 부산대연교회는 2022 평화 여름 캠프라는 제목으로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성경 캠프를 진행했고, 마지막 날에는 유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지키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진주교회에서도 15일부터 이틀간 남해 유스타운에서 서부 경남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 예절 캠프를, 기쁜 소식 오산교회에서는 15일 중미체육공원에서 1일 여름 키즈 캠프를 열었습니다. 인성 예절 캠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옛날 구약 시대에서는 제가 있는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해서 그 양의 피를 번제단불에 발랐는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서 저희와 제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각 교회 주일학교에서 개최한 캠프는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알찬 시간이 됐습니다. 2022 여름 뉴스 캠프가 열리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기쁜 소식 강북교회에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중등부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스캐빈저 헌트, 아쿠아리움 견학, 골든벨 등 활동 속에 월간지 투모로우를 읽고 토론 및 발표하는 투모로우 프로그램, 명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메인 프로그램 시간에는 라이처스 스타즈의 댄스 공연과 세계 문화 댄스,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고, 복음반 강사로는 박영찬 목사가, 주강사로는 기쁜 소식 IT교회 이한솔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학생 캠프에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고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이한솔 선교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이 많아져서 되게 너무 좋았고요. 이번 학생 캠프를 통해서 마음에 많은 말씀을 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올해 겨울 캠프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폐막식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 공연과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4박 5일간의 캠프를 통해 마음에 말씀이 심겼다며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우간다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가 은틴다 교회와 연합으로 1일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 외에도 구역 성경 세미나 투어로 알게 된 사람들이 참석했고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과 우간다 청년 댄스팀의 공연 후 김형진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세례식과 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이어진 오후 예배에서는 각 지역의 목사 및 구역장들이 참석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3년 만에 야외 예배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습니다. 에스와티니 IYF 지부는 26일부터 개최될 유스 캠프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진행 중입니다. 워크숍에서는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아라라는 유스 캠프의 모토를 레크리에이션에 적용해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 교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그룹 미팅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교류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에스와티니 IYF 지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배운 교류로 유스캠프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선도할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8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에서 사할린 동포를 위한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캠프를 열었습니다. 해수욕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었고 웃음 건강박수, 러시아 전통 문화 공연,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이 모임을 장식했습니다. 장기자랑 시간에는 러시아 전통 민요를 부르며 고향의 향수를 달랬고 저녁에는 영화 412어스를 러시아어 더빙판으로 관람한 후 박옥수 목사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강원도에서 가족캠프 및 청년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가족캠프는 독서 모임 회원 및 다문화 가정이 청년캠프에는 코리안캠프 3기 대학생 기획단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녁 모임에는 모든 참가자가 모여 스캐빈저 헌트, 사람책 도서관, 마인드 강연, 가족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청년 캠프 참가자들은 팀워크를 다지는 프로그램과 함께 다가오는 3기 코리안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신문자 마인드 강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 측은 이어지는 독서 캠프와 대학생들의 활동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더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문화팀은 지난 13일과 14일 몽골인 이주민 및 근로자 80여 명과 함께 강릉 옥계분교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그동안 연결된 몽골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여행이 쉽지 않았던 참석자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인천교회 이은창 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기뻐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문화팀은 사회적 고립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해외 전도여행 드림캠프팀을 결성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2 미얀마 드림캠프에서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청소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화 배우기 및 영화 412어스를 시청했고 양천교회 드림캠프팀의 김영석 강사가 한국의 성장 마인드, 나의 꿈, 믿음, 행복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연 후 인생 곡선 그리기, 뇌구조 속 생각 정리하기 등 연계 활동까지 참여했습니다. 양천교회는 2022 미얀마 드림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얀마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 학생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상동 무지개 작은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경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학생회에서 다년간 진행해온 인성 캠프로 인연이 된 중고등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보드게임, 성격 분석 및 그룹 미션,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했고
부천교회 윤종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복음을 듣고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는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12일부터 13일까지 우간다 기쁜 소식 캄팔라교회 주일학교가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줄다리기, 카드 뒤집기, 종이 접기 등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과 아카데미가 진행됐고 이어진 말씀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룹 교제 시간에는 우간다 굿뉴스코 단원들이 각 그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캠프는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 실버대학은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실버들을 위로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이틀간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량 수목원, 오죽헌 등을 방문한 후 안양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를 먹었고 기쁜 소식 안양교회 이한규 목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참석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안양실버대학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